안녕하세요. 런던 올챙이 런던 테드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액션 피규어 말고 컴팩트 모델을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좀더 일찍 리뷰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액션 피규어보다는 가성비도 훨씬 좋고 제품 퀄리티가 워낙 좋게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좀 랩터를 분리하다가 꼬리 부분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주문을 했고요. 사실 여러분도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뷰 영상 보시면서 고화질 부분, 뒷부분에 이제 고화질로 편집을 해놨는데 꼭그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DX 모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Cool.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가지 컴팩트 모델들을 모두 합치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합치한 모습을 제가 좀 자세하게 고화질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근데 사실 좀 문제가 발생했네요. 제가 랩터를 분리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꼬리 부분이 좀 박살이 났습니다. 네, 슬프지만. 여러분들은 이 꼬리 부분 분리하실 때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못 빼는 바람에 이렇게 고장이 났네요. 슬픕니다. 이거 랩터만 다시 하나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나머지 모델들은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일단 T-Rex 불스부터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ex 불스는 일단 전체적으로 상품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처음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그 액션 피규어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커서 애들이 가지고 놀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난감 이 컴팩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도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지금 이 T-Rex 눈빛 초록빛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공룡 디테일이나 이 장난감 전체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놨을 때, 색깔별로 놨을 때 굉장히 고품질 그런 느낌의 장난감이라는 느낌이 드는 비주얼입니다. 티렉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리케라톱스죠? 트라이세라톱스 보시면 이것도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의 눈은 주황색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도 잘 색깔이 뽑아져 나와서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돌아가는 부분들이나 바퀴 부연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아주 좋은 상품이고 사실 DP용으로도 되게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공룡의 색깔과 차량의 색깔이 잘 조화를 어우러져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 비주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그다음에 티렉스 랩터 이 꼬리 부분이 조금 슬프긴 한데 랩터는 하나 다시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랩터 공룡 색깔은 약간 청록색이고 지금 랩터의 눈빛은 약간 주황색 이렇게 눈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꼬리 부분을 빼실 때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별도의 이 차량과 같이 분리가 되는데 이것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이게 약간 손 모양이랑 안 맞아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청록 색깔 노란색이 되게 잘 어울려서 공룡 색깔도 되게 선택을 잘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이빨 모양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랩터를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테라노돈. 저는 항상 이제 날개 달린 모델들을 좋아했었어요. 파워레인저에서도 그랬고, 이런 날개가 있는 동물들.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눈빛은, 눈알은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공룡 모습은 초록색. 약간 녹색에 가까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이 차량 외부 합체 모양, 합체가 되는 이 모빌의 색상은 보라색, 보랏빛이 나는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이네 가지를 함께 놓았을 때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들고 색깔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개 모양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놓고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컴팩트 모델을 보니까 제가 DX 모델들이 더 기대가 돼요. DX 모델들은 제가 컴팩트 모델보다 살짝 더큰 걸로 알고 있는데 디테일이 좀더 강하게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전용이 좋은데 D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약간 성인 또 타겟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리뷰를 일찍 받았으면은 영상을 편집해서 좀 최초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언박싱을 공개를 했고 딱히 제가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건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다 같이 놓고 보면은 이런 식의 모습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터 분리하실 때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꼬리 부분 그것만 빼면은 제 개봉기는 정말 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매 다 하시고 네 가지를 다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구매하시는데 혹은 이미 구매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런던 올챙이 런던 테드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